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한 몽당엽필 나무집게 이런 모양. 네,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고 싶고 아주 간단하게 뜰 수 있어서 초보자들, 저도 초보자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보람있게 뜰 수 있는 걸 이제 갖고 와봤는데요. 저는 뭐 여러분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천천히 뜨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코바늘을 보다 보면 이제 보면 영상을 보면서 할 때도 많은데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일일이 적으면서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핀터레스트나 구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이런 도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안이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뭐 조금만 보다 보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도안들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이트 주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 도안을 하나 뽑으셔서 옆에 갖다 놓고 저랑 같이 뜨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요, 요거 파티실이라고 요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배송되는 실이거든요. 저는 주로 뜨개실을 살 때 쿠팡 로켓 배송을 이용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혹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을 샀는데 너무 굵거나 뭐 질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교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쿠팡에 있는 뜨개실로 시작을 했고요. 색깔도 요 파티실 같은 경우는 색이 굉장히 많고 약간의 유광 느낌이 있어서 소품 뜨기에는 아주 저렴하니 이것저것 내가 연습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실인 것 같아요. 단점은 뭐 실이 뜨다 보면 이렇게 좀 갈라지는데요. 갈라지는 것들은 이제 어느 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실 갈라지는 게 싫다고 하시면은 이제 다른 실을 써보셔도 되는데요. 우선 이제 앞으로 코바늘을 계속 하시려면 이 실 갈라지는 것도 좀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 색 실로 한번 떠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파티 노란색 실이고요. 요거는 파티 슬립이라는 색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떠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제가 요 실을, 요 파트 실은 주로 5호 바늘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5호 바늘로 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파티실을 이용해서 뜬 몽당엽필이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네. 요거는 이제 빈티지 색실이라고 해서요. 다른 컬러 라인으로 한번 써봤고요. 우선은 요 파티실을 여러 색을 구매를 해보셔서 이렇게 저렇게 소품을 뜨면서 코바늘을 즐기시면서 취미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도안을 보고 하나하나 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단은 이제 매직링으로 시작하는데요. 라운드 1 보면은 매직링 안에 4개의 싱글 크로스에 짧은 뜨개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매직링을 떠보는데요. 매직링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제 코바늘을 시작했는데 영상 보고 가장 따라하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실을 넣으시고요. 다음에 둘째 손가락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세요. 여기까지 가져오셨죠? 그 다음에 이 실을 다시 둘째, 셋째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으셨죠? 그 다음에 다시 둘째 손가락 앞으로 감아서 오세요. 그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되면요. 여기서 이제 바늘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갈고리로 싹 걸어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을 넣고 이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죠? 이걸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제 매직링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 이쪽으로 해서 실을 한번 감아서 다시 갈고리로 뒤집어 걸어서 요 링 안으로 쏙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매직링 여기 이제 매듭이 완성된 거거든요. 요 안에 이제 네 개의 짧은뜨기를 뜨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짧은뜨기를 한번 떠볼게요. 요거는 이제 매직 링의 매듭이고요. 이제 짧은뜨기로는 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 링 안에 바늘을 넣고 뒤로 가져가서 실을 고리에 걸어서 쏙 안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걸리죠? 이 두 개 안에 다시 실을 걸어서 통과시키면 이게 이제 짧은 뜨개가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링 안에 바늘을 넣고 뒤로 실을 걸어서 갖고 오면 이렇게 두 개가 걸리죠? 이게 또 실을 걸어서 통과. 다시 매직링 동그라미 안에 바늘을 넣고 바늘을 뒤로 이렇게 가져가서 실을 당겨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생기죠? 여기에 다시 바늘을 감아서 걸어가지고 두 개를 통과. 다시 매직링 안에 바늘을 넣고 뒤로 가서 실을 감아서 갖고 오시면 두 개의 링이 생기죠? 다시 실을 감아서 통과. 이렇게 하면 이제 짧은뜨기가 우리 네 개가 떠졌어요. 그러면 짧은뜨기 뜨고 나서 이렇게 좀 여유있게 요를 잡아당겨서 다시 속 안 들어가게 좀 잡아당겨 놓고 꼬리실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꼬리실을 이렇게 당기면 얘가 쪼그라들거든요. 이렇게 원 모양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럼 다시 아까 그 뺀 고리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고요. 이제 두 번째 단을 떠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랑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씩 늘려뜨기 해서 반복을 해줘서 총 여섯 코를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첫 코에 다시 바늘을 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네 코를 떴으니까 거꾸로 세어보시면 돼요. 4, 3, 2, 1 하면은 여기가 이제 첫 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첫 코에 다시 바늘을 끼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짧은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는 한 코에 두 개씩 늘려뜨기죠. 그러면 두 번째 코랑 세 번째 코를 한 코에 넣어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한 코에 하나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늘려뜨기 할 차례죠. 다섯, 여섯 개. 그 다음 코에 다섯 개. 다섯 번째. 그 다음 코에 찔러서 여섯 번째. 자, 요렇게 여섯 번째가 됐죠. 그 다음에 보니까 본문에 Change the beige color, wood color로 바꾸라고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여섯 코를 떴는데 컬러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컬러를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요 마지막에 항상 요 마지막에 떴던 요 뺀 코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앞으로 바꿀 실로 껴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다시 뺄게요. 다시 여기 두 코에 여기 두 개 링 다시 걸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 베이지색 있죠? 베이지색 실을 대신 갖고 와서 슉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실로 쭉 쪄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실을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노란색 실로 몸통을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실을 잘랐다 이었다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같이 요 꼬리실 요 얘도 같이 떠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모두 그 다음 코는 일단 여섯 개의 늘려뜨기를 하라는 얘기는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이제 열두 코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코에 두 개씩 여섯 번을 하면 열두 개.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깔끔하게 같이 뜨는 방법은요. 이렇게 실을 이 두 개를 뒤에 내가 뜰 단을 이렇게 딱 일단은 대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첫 코 들어갈 자리거든요. 한 코에 두 개씩 늘릴 자리.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실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처리할 실을 요 코 바늘 앞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얘를 첫코 얘를 감아서 코 안으로 빼주면 얘는 이제 지저분한 애들이 뒤로 넘어가면서 그 사슬이랑 같이 떠져요. 그러면 하나, 자, 우리 모두 한 코에 두 개씩이죠? 하나, 한 코에 두 개, 둘, 네, 그 다음 코도 두 개죠? 이렇게 바늘을 얘네 뒤 바늘이 요실 같이 감을 수 있게 둘, 뜯었죠? 그다음에 바늘을 코에 넣고 요두개 실도 같이 떠주게. 한 코에 두 개죠? 하나, 둘. 그다음도 한 코에 두 개죠? 그다음 코도 하나. 둘. 요 실은 조금 남았으니까 요 뒤로 제끼고 노란 실만 같이 가볼게요. 여기도 이제 한 코에 두 개. 하나. 그다음 실도. 코에 두 개씩이죠? 둘. 네, 요렇게 하면 12개의 3단이 늘려뜨기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4단에서는 한 개의 짧은뜨기랑 한 개의 늘려뜨기로 반복을 해서 모두 18코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 단 위치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여기 다른 색깔 실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수링이 있는데 단수링은 플라스틱에서 딱딱해가지고 작은 소품을 뜰때 코에 넣게 되면 다음 코뜰때 늘어진다든지 좀 작업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라운드 4, 네, 4단 한번 떠보겠습니다. 짧은뜨기 첫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엔 짧은뜨기 두개 같이 넣어주는 거죠.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하나, 네,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개 넣어주죠. 하나, 둘. 네,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 한 개. 두 개. 네,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
우리가 첫구할 때 여기 표시 이거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짧은뜨기 두 개로 끝났어요. 여기 보면은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코가 내가 마지막 떴을 때 코랑 일치하면 거의 이제 맞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두 개, 한 코에 두 개 늘려뜨기로 끝났잖아요. 여기도 한 코에 두 개 늘려뜨기로 끝났죠. 이러면 거의 이제가 코를 맞게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change the main color, 다시 그 메인 컬러로 바꾸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아까 컬러 바꿨던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마지막에 떴던 코 여기서 얘를 빼버리고요. 첫 시작 코 할 때 우리가 노란색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마지막 코에서 신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좀 당겨주세요. 늘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첫 코에 우리가 이제 18개를 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하나의 짧은뜨기로 라운드5부터 하나의 짧은뜨기로 18개를 뜨라고 하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Only in back loop이라고 나와있죠. 백이니까 뒤잖아요. 앞에 프론트 룹이 있고 백 룹이 있는데 이 뒤 코에만 걸어가지고 짧은뜨기를 18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각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딱 접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루프에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면 이렇게 확 접히는 모양이 나와요. 우리도 뒤에 루프에 일단 18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실 같은 경우 같이 이렇게 떠주시면 네, 좋아요. 깔끔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베이지색 있잖아요. 이 베이지색도 일단 한 세네 코만 같이 이렇게 감아서 뜨면 나중에 잘라냈을 때 깔끔하게 다 뭐 특별히 매듭을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표지링을 여기 앞에 갖다 놓고 자. 뒤에 백롭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우선 여기 뒤에 네, 여기만 하는 거예요. 자, 요 백롭에 바늘을 넣고 요거는 우리 실 바꿔준 거랑 꼬리실인데 요거 같이 떠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 다시 백룹 뒤에 코에만 넣어줄 거예요. 둘 셋 뒤에 코에만 넣어서 뒤에 코에만 넣어줄게요. 여기 백룹에만 이렇게 넣어서 다시 여기 뒤에 코에 백룹에만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 정도 떴으면 여기 이제 우드 컬러 요 세실 색깔은 요 기둥을 뜨고 나서 이제 요 끝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라줄게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노란색 꼬리실이랑 같이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러면 이제 풀릴 일이 없겠죠. 자, 다시 이런 이제 뒤에 백룹에만 뒤에 백룹에만 한 코씩 이렇게 뒤에만 한 코씩 우리가 표시해 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8코 밖에 안 뜨기 때문에 크게 이게
헷갈릴 건 없어요. 그래서 한 코씩 천천히 뒤에 코에만 백룹에만 떠서 18개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첫코 표시해줬죠? 여기 끝에 까지 다 왔어요. 네, 이제 6에서 14단, 네, 뜨실 차례인데요. 네, 6에서 14단은 이제 우리 여기 18코 떴던 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9단만 이제 계속 올려서 떠주시면 되세요. 이제 그 전단에는 우리가 백룹 뒷룹에, 그러니까 뒤에 코에만 바늘을 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코에 바늘을 껴서 9단을 더 뜨고 오겠습니다. 6에서 14단이 이제 끝났으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스타트 필링 인더 펜슬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솜을 채워놓으라는 얘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솜을 적당하게 채워놨어요. 그래서 너무 꽉 채우면 이게 실이 코바늘 뜰 때 같이 엉키니까 나중에 솜은 추가적으로 채워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적당히 좀 약간 빈틋하게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체인지 더 베이지 컬러, 이제 우드 컬러로 이제 바꿀 타임이에요. 자, 이제 그럼 라운드 15로 넘어가는 건데요. 일단 이제 우드 색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호를 떴잖아요. 거기 이제 우두색 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네, 이거 다시 빼고요. 네, 앞으로 항상 이제 마지막 호에 다음 내가 떠야 될 실을 넣어서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우두 색깔로 바꾸고 네, 이제 첫 코를 떠야겠죠? 자, 다시 네, 첫 코를 표시해줄 실 띄울게요. 저도 이렇게 빨리 뜨는 편은 아니라서요. 같이 천천히 네,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같이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이 빠졌네요. 이거 다시 끼고 이걸로 이제 처음 코 자리, 첫 코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바늘을 끼워놓고 정리하면 훨씬 쉬워요.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됐죠. 노란색 실은 다시 써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감아서 터줄게요.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색 실로 꼬리실도 같이 떠주면 깔끔하거든요. 그래도 얘도 같이 떠주게 여기 앞으로 오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뜰 준비가 되겠죠. 초코 표시 좀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체인지 컬러, 컬러를 바꾼 이제 첫 코가 떠졌어요. 그래서 15단을 보면 7개 뜨고 하나 줄이고 7개 뜨고 줄여 뜨고 이렇게 해서 총 16코를 뜨라고 나와있죠. 이제 한 개는 떴으니까 둘 셋 5, 6, 7, 8, 9 다음에 줄여뜨기가 티 안 나게 이제 뜨는 방법으로는 여기 앞에 걸고 그다음에 꺾어서 그 다음 코에도 이렇게 앞에 걸어주고요. 꺾어서 그 다음 앞에 코에 이렇게 걸어주고 요건 이제 같이 떠주는 실이죠. 뒤로 숨겨서 얘도 위로 걸어주고 이렇게 두 개 빼고 얘 두 개 빼고 요 실 때문에 더 보이기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곱 코 뜰 차례죠. 하나 둘 뒤로 빼버릴게요. 그래서 7개 떠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만 남았죠? 이제 짧은뜨기 줄여뜨기 앞에 걸고 그 옆에 코에도 앞에 걸어줘서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앞에 걸린 실 빼고 그 다음에 감아서 나머지 하나 빼주고 네 그러면은 이제 15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16단 뜰 차례죠. 적고 다시 표시해 주고요.
16단은 3개의 짧은뜨기, 하나의 줄여뜨기, 6개 짧은뜨기, 하나 줄여뜨기, 또 3개의 짧은뜨기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우선 3개의 짧은뜨기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줄여뜨기죠? 짧은 코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코에 하나 넣어주고 그 옆에 코에도 넣어주고 두 개를 빼주고 감아서 마지막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개의 짧은뜨기죠.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음에 여섯, 네, 여섯 개 뜨고 하나 짧은뜨기죠? 짧은뜨기 줄여뜨기죠? 자, 이렇게 앞에 놓고 그 옆코에 이렇게 앞에 넣어주고 두 개 바로 빼주고 나머지 두 개는 걸어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코 짧은뜨기로 끝나죠. 하나 둘 네, 세 코의 짧은뜨기로 이제 끝났고요. 다시 요 표지 짧은 꼬리실로, 짧은 실로 첫 단 다시 여기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continue filling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계속 솜을 더 채우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17, 18단까지 넣고 뜨고 채워볼게요. 자, 다섯 개의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하나에 한 번 줄여뜨기, 다섯 번 짧은뜨기, 한 번 줄여뜨기죠. 자.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놓쳤네요. 다음부터 그냥 같이 뜨시면 돼요. 다섯 개 하고 하나의 짧은뜨기죠. 앞에 끼우고 그 옆에 또 앞에 끼우고 두 개 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줄여뜨기가 됐고요. 또 이제 다섯 개를 떠볼게요.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실을 감아 뜨다가 이렇게 놓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붙여서 다시 함께 떠주면 돼요. 하나 줄여뜨기 할 차례죠. 앞에 넣어주고 앞코에만 넣어주고 그 옆에도 앞코에만 넣어주고 걸리죠. 그러면 실 걸어서 두 개 그냥 빼주고 나머지는 걸어서 빼주고 이제 18단 뜰 차례인데요. 18단은 세 개 뜨고 하나 줄여뜨고 두 개 뜨고 하나 줄여뜨고 세 개 짧은뜨기로 되죠. 네,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죠. 두 개, 하나, 둘, 네, 두 개 짧은 뜨기 했으니까 이제 하나 줄여뜰 탈이죠. 그다음에 세 개의 짧은 뜨기. 한 개, 둘, 네, 그래서 18단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투 메인 컬러, 이제 노란색으로 바꿀 차례예요. 그래서 색깔을 바꿀 때는 항상 마지막 코에 끼워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다시 숏해 줄게요. 네. 끼워놓고요. 다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세 개의 19단 짧은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줄여뜨기죠. 2개의 짧은뜨기 하나 둘 이제 요 우드 색깔은 더 쓸 이제 고만 써도 되니까 요는 요 정도에서 잘라줄게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줄여뜨기 하나죠. 네, 요까지 하고 솜을 더 채워넣어 볼게요. 여기 가위를 사용하는 게 제일 잘 들어가더라고요. 코바늘은 이런 작은 구멍으로도요, 솜이 이렇게 유령껏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좀 잡아주시고요. 솜이 조금 더 넣어볼까요? 솜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넣으셨으면 모양을 조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단 왔네요. 이제 20단 뜰 차례인데요.
이제 요 마지막 단위니까 요거 빼버리고 두 개하고 하나 짧은 뜨기, 두 개하고 하나 짧은 뜨기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에 앞에만 걸어야 되는데요. 동그라 다음에 두 개의 짧은 뜨기 하나 둘, 이제 마지막 코주르기, 코주르기 남았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라운드 20 여기 잘 보시면 한 개는 하나 스티치는 건너뛰고 하나 짧은 뛰기를 다음 코에 해주고 끝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는 여기 마지막에 떴던 데 보이죠? 여기 여기 하나는 그 다음 코 여기 마지막 그 다음 코는 건너뛰고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 조금 느슨하게 됐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음 코에 당겨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면 이대로 빼주셔도 되고요. 다음 코에 빼뜨기로 끝나도 되는데요. 이거 마지막에 바늘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자를게요. 이 정도에서 여유 있게 실을 잘라주고요. 돗바늘 바늘로 깔끔하게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좀 깔끔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좀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그래서 이 안으로 다시 쏙 넣어줘서 이 안에 솜이 있기 때문에요. 마무리는 찌그러지지 않게 마무리는 이렇게 넣어주고 또 바늘 나온 데서 또 넣어줘서 반대편으로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에 솜이랑 실이랑 엉키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기는 마무리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네 작고 귀여운 몽땅 연필 집게가 네, 완성됐죠?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미리 작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글루건으로 붙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집게 이렇게 귀엽죠? 네, 이렇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쉽고 재밌는 코바늘 소품뜨기로 찾아뵙겠습니다.